꼭지에 팔겠다는 거는 사실은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지에 팔겠다는 욕심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을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그 적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만, 드림만 있는 기업은 사실 투자하지 않거든요. 뛰어난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개인의 이런 투자 철학을 쌓아나가는데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번엔 그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거를 사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팔자리를 몰라가지고 네.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 이거를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순간 왜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샀어요. 그리고 나는 한 뭐 예서 2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 만 원에 샀는데 한 2만 원까지는 가겠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데 한 13,000원, 4,000원까지 오르다가 갑자기 한 7,000원까지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멘탈이 붕괴가 되거든요. 13,000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시 이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됐을 때 본전만 돼도 팔게 되는 네. 어떤 그 네.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파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숨어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꼭지에 팔고 싶다는 그치, 욕심. 최고가에. 예, 네. 근데 이제 그 꼭지에 팔겠다는 거는 사실은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지에 팔겠다는 욕심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될까 하는 거는 사실은 사는 순간에 이미 어느 정도 되면 팔아야 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회사는 이제 자꾸 예를 드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만약에 물류 사태가 끝나고 그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과거의 영업이익 1000억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면 순이익 한 600억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시가총액 한 6000억 정도 되면 저는 팔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 시가총액이 그 근처로 올라오면 이제 저는 팔게 될 텐데요. 네, 물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팔았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테마에 휩쓸려가지고 또는 이제 또 어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해가지고 뭐 시가총액이 6천억이 아니라 1조, 2조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몫을 그냥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상투까지 내가 다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정말 투자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항상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표님은 하나의 방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산업 평균, 그 동종업계의 평균 PER이 한 10배다 그러면 아, 그 정도 레벨까지 오면 팔겠다. 이게 하나 이제 방식인 거잖아요. 네, 주식을 네, 파는. 그런데 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네, 섹터별로도 네. 다를 수 있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 역시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이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치인지를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뭐 공식이나 이런 걸로 있으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걸 공식으로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알아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뭐 ROE가 높은 기업들, 뭐 최고 경영진이 믿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혜자로 둘러싸여 있는 기업들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공식은 아니거든요. 그런 공식에 딱 맞춰서 투자를 하더라도 워렌 버핏만큼 성과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식을 딱 정해서 요런 기준이 되면 이 기업은 팔아야 된다, 뭐 사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각 섹터별로 또 각 기업별로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는가 하는 거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쨌건 사는 순간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팔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자신만의 어떤 감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게 또 네, 네. 이게 정립이 될 수도 네, 있긴 하겠네요. 네. 그런데 네.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테마에 휩쓸리거나.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랬을 때 더 갈까라고 기다려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뭐 분할 매도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런 이 정도의 이 정도라면은 이렇게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꿈을 좀 더 이렇게 연장하거나 확장시키는 분도 있고 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사는 순간에 대략 이 기업은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는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기업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해내고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의 환경도 바뀔 수가 있고 해서 그 기업을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그 적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회사를 뭐 그 정도 가치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뭐 몇 개월, 1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좋아 보이면 또 다시 기업 가치를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 가면서 기업 가치를 계속 조정해 가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기업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거를 노린다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투자 철학하고 좀 전혀 다른 방식이라서 우연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아까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 많이 틀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제 제가 생각하지 않은 요인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미련을 갖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뭐 요즘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쫙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30종 뭐 이렇게 되신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치 투자도 그렇게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놔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그래서 헷갈리긴 하는데 가장 적정한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공식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자산의 규모라든지 그분이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는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냥 몇백만 원 수준 뭐 또는 뭐 1, 2천만 원 수준 크지 않은 자산 규모로 또 내가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10종목, 20종목을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그 시간을 내는 거는 직장인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바쁜 직장인이면 서너 종목, 너다섯 종목 정도 공부해서 투자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시간을 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산이 훨씬 그보다 크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식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10종목, 20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개인 투자자이냐, 기관 투자자이냐,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공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 본인이 힘들고 버겁다면 그건 일단 많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주식을 어떤 이유인가? 합리적인 이유로 샀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면이 좋아서 이렇게 샀는데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 메타버스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야. 페이스북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정도라면 메타 관련된 세상은 분명히 크게 산업의 트렌드가 될 거야. 이런 게 이제 사실 논리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팍 빠졌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확증 편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산 논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체킹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아이디어만 드림만 있는 기업은 사실 투자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이 얼마나 벌지를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메타버스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은 개념만 존재를 하는 시장이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낼지조차도 아직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얘기되고 있고 수익을 낼 거라고 사람들이 다들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수익을 내 물론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뭐 전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물론 게임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아직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실적 추정을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가치주 개념의 어떤 주식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로 나는 이게 괜찮다, 싸다 생각해서 샀는데 주가는 더 빠져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럴 때 내가 산 이유가 그대로 있는지 네.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문제는 그 이유가 맞냐 틀리냐 네.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내가 자꾸 내가 산 주식에 애정이 생기니까 무조건 맞을 거라고 맞습니다. 자꾸 자기 확신을 네.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오류일 수 있으니 네.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을까 네. 판단을. 하여튼 이제 그 어느 누구도 100%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기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업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도 100%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뭐 물류 사태가 뭐 3년 4년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기업에 뭐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기업의 뭐 어떤 경쟁 환경이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미래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100%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경쟁사들이나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100%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될 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자산 규모가 작고 뭐 시간이 없는 분이라도 한 서너 종목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 드린 게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잖아요. 네. 어떻게 찾으세요, 우리 대표님은? 이제 저는 뭐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해와서 이미 뭐 수많은 기업들을 살펴봤고 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리서치 팀들이 있으니까 리서치 팀들이 이제 많은 공부를 해서 찾는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언 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익숙한 분야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좋은 투자 모임을 들어가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명이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서로 자극을 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또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는지를 뭐 들어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물론 스스로 검증을 다시 다 해봐야 되겠죠.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정도만 거기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는 좀 그런 투자 모임 같은 거를 뭐 가입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운 과정도 좀 넘을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빠져요. 하지만 자신감이 있고 물론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그 전에 어떤 성공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생기겠죠. 그럴 때는 이게 버티기도 하고 스스로 그 뭐라 그럴까 멘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앞전에도 뭔가 뭐 아이디어가 잘못됐던 상황이 잘못됐던
빠져 있는데 다른 것도 또 이렇게 되고 하면 자신감을 잃잖아요. 내가 이게 정말 잘한 걸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자기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랄까? 자기 이 멘탈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멘토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투자의 고전을 읽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가치 투자 제가 이제 가치 투자자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가치 투자가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치 투자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비밀은 이미 뭐 80년 전에 벤자민 그램이라는 분이 책을 써서 다 이미 외부에 다 알려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뛰어난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개인의 이런 투자 철학을 쌓아나가는 데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하실 만한 책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벤자민 그레이엄?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아까 잠깐 나왔던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쓴 주주서한이나 인터뷰한 그런 책들 그리고 또 필립 피셔라든지 캠 피셔라든지 아마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런 그 밖에도 여러 책들이 나올 텐데요. 그 정도 책들을 특히 그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읽고 이렇게 그 마음가짐을 잡는데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한 20년 정도 투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물론 성공하신 경험도 있겠지만 실패하신 경험도 있으시겠죠. 네. 안 좋은 경험, 그러니까 좀 쓰라린 경험. 그런 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한 번 하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가 투자 철학의 기본이라서요. 네. 제가 가치 투자를 시작을 하고 나서는 이제 크게 실패를 했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물론 제가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계속 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는 저도 30% 넘는 손실을 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9년 되면서 물론 다 충분히 회복을 했었고 또 재작년 코로나 사태 때도 일시적이지만 마이너스 30% 넘는 손실이 났었고 그것도 이제 곧바로 이제 회복이 됐었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가장 큰 위기였던 거는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랑 코로나 때의 그런 30% 넘는 손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결국은 제가 좋은 기업을 싸게 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안절부절하거나 불안을 느끼진 않았었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가치 투자라는 거를 접하기 전에 맨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가치 투자라는 걸 몰라서 차트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천만 다행이었던 게 큰 금액이 아니라 정말 한 몇백만 원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던 시기라서 네. 그때 이제 차트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좀 버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돈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빨리 깨닫게 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행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2008년 혹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가지고 있는 주식, 더군다나 이런 투자 회사를 하시니까 더 액수는 컸겠죠. 그러니까 그 중압감은 더 크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고객 돈이기도 하고 어떻게 버티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이 됐든 아니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멘탈,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으면 눈물만 흐른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을. 이런 분들 어떻게 위안이 될 수 있을지 그 경험으로 어떻게 그 과정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너무
가혹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영 레슨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바닷물에 뛰어드신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네. 다시 말씀하신 대로 요 기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는 주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주식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이제 그 모든 분들마다 다 각자 처한 상황이 틀리고 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다 틀릴 거라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 싼 종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싼 건 아니고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났어도 여전히 비싼 주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하여튼 별로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도 충분히 싼 기업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을 들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가치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싼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요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기다리면 이렇게 다시 올라올 만한 주식인지 아닌지를 이제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다시 이제 뭔가 네, 네. 내가 그걸 처음서부터 알고 샀든 아니면 모르고 샀든 현재 기업의 컨디션을 봤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 이 PER 이런 것들이 비싼지 싼지 이것으로 판단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하여튼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돈 벌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주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야 되는 거죠. 그거에 그렇죠. 비해서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지면 내가 여유 현금이 있으면 저는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유 현금이 없으면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참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몇 개월 전만 해도 흥분해가지고 성장주에 대한 여러 기대감들 그 얼마를 벌지 계산할 수 없는 게 매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네, 지금 돌아보면은 PDR이라는 지표도 나오고 그래서 네 PDR 뭐 네. 요새 그 뭐죠 그 PC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매출로 따지는 거. 네, PSR. PSR. 예, 네. PSR로도 따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라면 일단 지킬 수 있는 이런 투자가 훨씬 네. 네. 안전하고 적합하다. 네.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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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이연 투자 자문의 박선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여기 개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가장 좀 쉬운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시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사건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고 이보다 더 심한 사태 뭐 다들 코로나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마음적으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재무적으로도 내가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레버지를 써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마음가짐으로는 견딜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자신의 투자 어떻게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또 받아들일 것, 왜냐면 또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그 실력을 키우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